자, 오늘 올라온 영상에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감사한 칭찬이죠. 루팡 불쌍해. 참 못했어요. 크크크크크. 팡팡이들 불쌍해. 관역이 되고 더 불쌍한 컨텐츠가 많아요. 나 이미 대포 봄. 아! 대포 컨텐츠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컨텐츠도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이거 붐 일어나. 대포 투포환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대포 투포환 룰 자체를 루팡루팡이랑 머리 한번 맞대가지고 만든 건데 정말 재밌어. 이것은 영상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고 친구들이랑 해도 괜찮을 정도의 룰이야. 정말 재밌어요. 킹피 언제 해줘요? 야 이거 걸려들었다. 킹피 제가 이거 여러분들 오늘 각 잡고 정리해드립니다. 아 이거 지겨워 이제. 이 댓글 지겨워서라도 이거 주제로 영상 하나 만들어드립니다. 왜 킹피를 하지 않는 것인가? 더 이상 킹피 왜 안 해요? 킹피 해주세요라는 그런 댓글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로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킹피 초창기를 보면 제가 저도 솔직히 배드워즈 평범하게 플레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원래 게임 자체를 평범하게 플레이하는 성향은 아니라서 킹피도 열매 쓰는 게임인데 주먹만 썼어. 기억나시나요? 이거 솔직히 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긴 했는데 재밌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는 킹피를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킹피스를 들어갔을 때 유튜브를 생각하고 들어갔죠. 이거 주먹만 써가지고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 나도 되게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만렙을 목표로 열심히 했어. 영상 그 썸네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거 다 하는데 4-50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잖아 게임이. 쫄병들 한 4명 있으면은 이거 잡고 퀘스트 깨고 반복 하다보면은 레벨이 금방 올라요. 그리고 스매시를 쓰면은 진짜 스킬이 스매시밖에 없으니까 한정된 스킬 가지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또 하는게 되게 재밌었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컨트롤하는 맛이랄까? 열매 쓰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스매시로만 하니까 오히려 스매시의 범위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보스의 그런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스매시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공략 나름대로 써보고 막 이런 게 좀 재밌었거든요. 오히려 열매 쓰지 않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를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처음에 딱 킹피 들어가면 열매 능력자들이 엄청 많아. 갑자기 초파가 뿔 달렸는데 막 거인화 돼가지고 막 엄청 커. 이렇게 막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것도 재밌고 이글이글 열매가 메테오 떨어뜨리는 거 그냥 보는 재미도 있고, 나는 능력자가 아닌데 옆에서 사람들이 능력 쓰고 있는 거 보면 재밌어. 그리고 제가 엄청 재밌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마 레벨은 똑같았을 거야. 공섭에서 능력 없으면 벌어지는 일들, 이 영상에서 제가 스매시만으로 능력자를 잡아냈었거든요. 그때 너무 큰 희열이 느껴졌어. 그 희열에 킹피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고 좀 이제 재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회수가 달달했어. 이때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된 상태에서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는 되게 효자 컨텐츠였고 나도 재밌는데 조회수도 잘 나오는 그런 맨송 컨텐츠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만렙을 찍었어. 만렙을 찍고 난 뒤에 어디가? 신세계 가야지. 신세계 가면 또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더라. 왜냐면 내가 했던 거를 또 하니까 그냥 스매시만 쓰는 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그때부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식이 똑같아. 보스는 너무 빡세기만 하고 체력만 높고 그냥 쫄병들 4마리 잡고 중간에 이제 보스 한 마리 잡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반복되는 레벨업 구조가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던 차에 내가 오뎅 레이드라는 걸 돌았어. 오뎅 레이드,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변환점, 요게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야 이게 한 번에 그냥 요루가 나왔네. 한 번에 1트 요루가 나왔어. 주먹만 쓰는 애가 1트에 요루가 나와버리니까 완전 신세계야. 진짜 신세계에서 요루를 맛보고 또 새로운 매력에 빠졌어 킹피에. 아 요루가 아니라 엠마, 죄송합니다. 엠마입니다 죄송해요. 약간 사고 요루 아닙니다. 엠마예요. 이걸 먹고 나서 어떤 영상을 찍었냐, 우리 내가 울어라 지옥 참마도 딱 신나있는 거 보이죠? 에헷 이런 느낌. 검을 뽑으며 에헷 하는 느낌. 죄송합니다, 뽑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주먹만 쓰기로 했었는데 이때 검의 손맛이 너무 좋아서 결국 쓰고야 말았다. 이때는 이제 참잘 킹피스의 시즌2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죠. 여기까진 킹피 좋았어. 열매를 쓰지 않아도 재밌었어. 이때 비컨텐츠가 뭐가 있었지 우리가? 해왕류가 있었잖아. 해왕류 이거 나름 좋았어. 고산품은 해왕류. 해양류가 나와서부터는 이제 레벨업을 해야겠다, 만렙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구보다는 고삼을 빨리 먹고 싶다, 새로운 아이템을 파밍해보고 싶다 하는 인식의 변환이 있었던 그런 시발점이지 않나 해양류가. 이때까지 되게 좋았어 흐름이. 근데 고삼을 3트였나 4트 만에 먹었어. 이때 운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날 막을 자가 없었어. 신나가지고 봐봐,
단지 베어 넘길 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썸네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쉽게 먹은 거야 또 이거를. 이거 가지고 막 고3 없는 애들 때리고 다니고 PVP 뜨고 얼마 재밌었어. 그러다가 다음 이제 업데이트를 기다린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다음 업데이트가 일주일 단위? 이렇게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거 있겠지? 아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는 킴피스의 그 느낌 뭔지 알지? 조금씩 더뎌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깔짝깔짝하고 그냥 밸런스 패치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조금 아닌가? 아 킴피스 요즘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해왕류 한 3번 우려먹었나? 아, 이런 모습에 조금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죠. 근데 여태까진 괜찮아 아직. 킹피를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 그러다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뭐가 하나 터지죠? 홀케이크 섬이 터집니다. 홀케이크 섬이 나오면서 좋았어. 새로운 거구만. 갔지. 처음에 만렙 찍고 너무 좋았어. 사람들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때부터는 내가 엠마랑 고3 먹은 것처럼 2-3트, 3-4트, 10트 안에 나오는 건 없었어요. 이때 큰 건 그거였잖아. 여러 악세사리도 생기고 검도 많아졌지만 이때 중요한 건 피닉스 검 그리고 악세사리 그리고 흡혈란 마지막 악세사리도 그 미호크 목걸이 있잖아요. 이걸 따면은 주는 악세사리도 이제 최종 악세사리였는데 이거는 레이드2에 있었죠. 근데 레이드2 난이도가 엄청 악랄하면서도 확률이 뭐야 뭐 1%도 안 돼. 근데 빅맘이 리젠 되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야 흡혈란은 그거보다 확률이 더 낮죠. 해양류가 주는데 이거를 먹겠다고 한 달을 버립니다. 못 먹었어요 결국에. 근데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었느냐. 결국에 먹긴 먹어요 해플랏을. 피닉스 검도 먹긴 먹어. 이거는 피닉스 검부터 얘기해줄게. 자 피닉스 검을 먹게 된 경위는 거래야. 그리고 흡혈랏은 어떻게 먹었냐.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7,500 로벅스를 쓰게 됩니다. 이때쯤에 어떤 게 생기냐면 해왕류 뽑기가 생깁니다. 원래는 1시간 기다려서 해왕류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돈만 쓰면 단돈 275 로벅스만 쓰면은 해양류를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100번 뽑습니다. 100번. 100번을 뽑아서 결국 먹긴 먹어요. 결국 먹긴 먹습니다. 그래 해양류에서 나오는 해양류 뚝배기 석주갈이 다 먹어요. 그래 좋아. 근데 이때 가장 큰 현타가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흡혈랏을 먹어야 되나?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내가 킹피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지? 아 맞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 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킹피스는 나한테 뭔가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100번을 뽑아서 먹은 흡혈란 엄청난 현타가 왔죠. 아 신나서 기다렸던 대규모 업데이트가 단순히 보스 리젠 시간을 그냥 늘어지게 만들고 확률도 완전 확 낮춰서 엔드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시간 싸움이 되게끔 만들어버린 그리고 해양류 뽑기를 만들어서 공평했던 확률 싸움을 지갑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단순히 얘기하면 들어간 시간 대비 돈, 급격한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요. 노력에 비해 얻는 보상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달까?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킴피스 플레이타임 자체가 길어졌어. 그 전체적인 확률과 쿨타임도 너무 늘어졌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열매를 먹지 않아서. 이거 원래 참잘님 이거 원래 열매 시뮬레이터인데 왜 열매 먹지도 않았으면서 킴피스 재미없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참자리 킹피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버리게 되었어요. 이해하시죠? 열매를 먹을 순 있지. 근데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참자리 킹피스는 없어. 물론 뭐 컨셉 때문에 더 게임이 늘어지고 재미없게 느껴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해양류 잡을 때 다들 그냥 바닷물에 어? 발 안 닿겠다고 어? 바닷물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냥 용 쓰는 거 보면은 나는 밑에서 헤엄치면서 칼질하는 게 재밌었어. 다들 바다에 물 안 묻히겠다고. 열매 능력자들은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근데 저는 능력자가 아니니까 헤엄치면서 해양류를 잡을 수 있고 움직임이 자유로우니까 그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어? 헤엄을 치네? 되게 신기하잖아. 킹피스에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신기한 광경을 보듯이 뭐 동물원의 원숭이 뭐 사자를 보듯이 막 구경해요 옆에서. 와 헤엄칠 수 있네? 지들도 칠 수 있는데. 열매를 삭제하면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해양류 컨텐츠 할 때는 좀 독보적이었다. 그것은 후회는 없다. 열매 능력자보다는 내가 한 수 위에 있는 듯한 느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건 있어. 킴피스 하면 조회수가 안정적이지 않느냐. 유튜브를 뽑았을 때 조회수는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회수보다도 컨텐츠의 한계를 느끼는 킴피스 때문에 매너리즘이 세게 왔어요. 무엇보다 지금 킴피스 어딨어? 인기순위에서 있죠. 바로 앞에 있는데 야 지금 3월이야 곧. 근데 썸네일 뭐야?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업데이트 너무 없어.
아무튼 주먹만 쓰는 찐따에서 해악류를 잡는 검사, 그게 가장 내가 빛나는 순간이지 않았나. 아무튼 제가 킹피스를 하지 않는 이유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댓글이나 이런 채팅창에서 왜 킹피 안 해요 이런 얘기 없었으면 좋겠어.